제주시 한림읍 앞바다에 흙탕물이 밀려와 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공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오탁 방지막이 제거돼서 공사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오탁 방지막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림 해상풍력발전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시 한림읍 앞바다. 지난 주말 누런 흙탕물이 밀려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은 옅어졌지만 여전히 뿌연 흙탕물이 바닷가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한림 해상풍력단지 공사 현장에서 생긴 흙탕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흙탕물이 이 일대 바닷가에 넓게 퍼지면서 바닷속 해조류와 해산물까지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그한 오후쯤인가 봐보니까 흙탕물이 뿌옇게 돼갖고 지금 수중 촬영해갖고 밑에 그 바닷속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오염이 된 건지는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 해상에 쳐져 있던 오탁 방지망도 지금 모두 걷어낸 상태입니다. 시공업체 측은 풍력 발전기의 전기선을 육상으로 끌어오는 해저 케이블 공사를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한 뒤 다음 날인 토요일에 오탁 방지막을 걷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생긴 흙탕물인 만큼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에 부분이 저런 색깔이 뿌연 색깔 같으면 우리 공사하고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너무 그냥 한우가 심했기 때문에 뭔가 기관의 퇴적물 이런 것들이 환경영향평가협의서에는 해저 케이블 공사를 할때 오탁 방지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제주 최대 규모인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사는 2024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공사를 둘러싼 환경 오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